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란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죄에서 건진다. 십자가의 보혈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서 건진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여유가 없어요. 급해요. 제가 상담을 20년 했는데 참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돈 줄 테니까 빨리 치료해주세요. 아니 이게 몸도 좀 상처가 아물어야 시간이 걸리는데 마음의 상처가 하루 이틀 되게 되겠습니까? 몇십 년 묵은 건데 그러면 상담하기 참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아멘. 감사와 여유는 붙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모처럼 정말 제가 지난번 예원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한 번도 외부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처음이에요. 두 번째 이게. 교수님 어떻게 생활하세요? 하는데 인터넷으로 강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감사했어. 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봄도 아름답고 날씨도 아름답고 또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마음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재미난 것부터 먼저 하고 싶다. 네, 이 뭐죠? 초밥이죠. 갑자기 초밥이 왜 나오나? 어느 신혼 부부가 남편이 이걸 너무 좋아해. 이 밥을 너무 좋아해서 아내가 그 아침마다 전날 맛있는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 초밥은 밥이 중요해. 밥이 너무 되게 해야 되고 너무 묽게도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이걸 아침에 싸주는 거예요. 도시락으로. 그래서 얼음팩 딱 집어넣고 자기야 이거 뭐 도시락 먹으라고. 동료들이 얼마나 뭐 회사에서 인기 많은지 몰라요. 야 너는 결혼을 잘했다. 어떻게 요즘에 이런 부 있냐. 신랑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는 결혼 생활하면 한 달은 행복해요. 한 달은. 32일째가 문제예요. 32일째. 돈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싸웠는데 남편이 아침 8시 나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긴 뭐 돈 벌러 가지 뭐 내가 놀러 가? 그러니까 점심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인데 무슨 점심이야. 나가서 사 먹어야지. 뭐 라면을 먹든 김밥 먹든 사 먹어야 하니까. 돈 할게요! 하더니 뭘 주는 거예요. 비닐에. 뭐야 이거? 도시락이요! 아니 부부싸움 했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준비했어? 나는 의리는 지켜요. 먹어요. 이상하다. 이 여자가 어디 도시락을 언제 쌌지? 그래서 점심때 열어보니까 다음 사진. 이렇게 돼 있어. 사진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보여요? 도시락. 스시. 응? 보여요? 그게 새우깡.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말 없어 더 이상. 네, 신혼부부니까 이렇게 합니다. 신혼부부니까. 한 번은요 3년 된 결혼생활을 30년 하신 부부가 50대 중반 후반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점심 때 나가니까 아내가 집을 나가니까 남편이 소리칩니다. 어디를 가? 그러니까 왜요? 점심인데 밥은 해가지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밥은 먹고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그럼 밥은 먹고 살아야지 부부싸움에도. 그러니까 5분 뒤 밥 먹어요. 자, 3년 뒤에 부부 싸움한 다음에 밥 다음 사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20년 이상 된 부부 남편들은 조심하셔야 돼. 큰일 나요. 어디 말 함부로 해 아내한테. 인정? 아내 인정. 다음 사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증거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젊을 때 모습입니다.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빨리. 그 다음 사진. 예,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 찍은 건데 그 미국에서 어느 기자가 이 사모님을 인터뷰했다는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목사님과 몇 년 사셨어요? 하니까 한 50년 살았나요? 굉장하죠. 그래서 사모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하고
싸우신 적도 있으시죠? 하니까 뭐 좀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미울 때 있었죠. 있었죠. 하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사모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기자가. 아, 역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라. 아, 사모님 한 번도 목사님이 밉지 않으셨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니까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쥐고 싶은 마음이 든 때가 한두 번이 안 잤다니까. 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빌리 그레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가족 치료.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잡은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정 치유. 네. 여러분들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 남자와 죄인 여자가 사는 게 부부 아니요? 그죠? 그 죄인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이냐? 가정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뭐 시댁이 좋고 뭘 하더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하면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 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발상을 좀 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상처를 안 주고 키웁니까 아이를? 네? 그 말이 안 돼요. 상처는 그저 어머니 상처를 안 주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아이한테.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안 줍니까? 우리는요 자식을 무균 상태에서 키우고 싶어해요. 그 얘기 아세요? 10대, 20대들에게 A형 간염이 엄청 많대요. 40대, 50대들은 없대. 60대들은 거의 없대. 이유가 있대요. 출생할 때 그 환경이 무균 상태에서 키운 아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래요. 어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 어릴 적에 핫도그 먹다가 떨어뜨렸어. 저기 모래에서. 아이, 떨어뜨렸다. 버립니까? 자, 1번 버린다. 2번? 그렇죠. 고기만 뜯어서 털고 먹었죠, 맛있게. 우리는요, 무균이 있을 수 없어요. 예. 면역 기능이 충만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지. 돌아온 탕자 얘기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놈이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한번 이해해보세요. 어린 나같이. 어린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죠? 그러니까 저기 어린이가 저기 하니까 저요 하니까 저기 어린이 하니까 우선 죄를 져야 돼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야 죄를 져야 용서함 받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누가 사랑했어요? 창기, 세리, 죄인들 그 시대가 버린 사람들이 사랑했잖아요. 누가 가장 안 사랑했죠? 자기 의의가 가득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준 거 어떡해. 제가 이거 강의하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교수님 후회됩니다. 애들 안타깝고 두 번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안 들어도 돼. 남편들이 와서 들어야 돼.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근데 없어 여기. 돈 벌어 나갔어. 진짜 들어야 될 분들 그분들이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별로 내가 보기엔 이제 안 들어도 돼. 남자분들이 문제라니까. 남자들이 괜히 미숙해요. 저도 뭐 이거 공부를 하니까 조금 알게 된 거지. 이게 잘 몰라요. 아무튼 봅시다. 자, 가정치유 봅시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그 3년 전에 신천지에 그 아내를 뺏긴 어느 전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친하게 전 전사님인데 아내가 성형 홍보한다고 그냥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심지어 이제 차로 받아다 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넘어간 뒤부터는 완전히 삶이 망가졌어요. 완전히. 아, 진짜 그렇게 야,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할 정도로 완벽하게 삶이 망가졌어요. 전사님이 울면서 참 이 말이 떠올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범하게 사는 것,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지내는 것, 평범한 개인으로 사는 것, 평범한 부모로 사는 것, 부부로 사는 것. 그 전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가장 힘든 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 쉬운 거를, 그 당연한 거를 못해요, 우리가. 꼭 이단에만 빠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은, 엮이는 가정에 많은 가족분들이 그 평범한 일상을 못 누려요. 여러분들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하오 웃는 게 왜 이상해요? 평범하잖아. 누군가에겐 그 하하오 웃는 게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야. 이 말 이해하시죠? 응? 아빠와 아들이 하하오 웃는 게 이상해요? 농담하는 게 이상하냐고.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하고 아들이 대화하는 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쪽 공부를 한 30년 넘게 했는데 또 전국에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예언교회에서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믿으니까 시작. 행복하더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가정적인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수만 믿을 뿐이야. 행복하지 않아. 믿음은 좋다? 행복하지가 않아, 가정이. 전도도 열심히 해. 행복하지가 않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행복은 각자 엉뚱한 데서 구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다 예수만 믿을까? 왜 행복하진 않을까, 가정이? 믿음이 부족할까? 아니, 믿음은 넘쳐.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 왜?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린 시절 문제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이 unfinished business라고 하죠. 이 미해결된 감정과 이 과제들은요, 반드시 인생에서 영향을 줍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지. 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문제와 뭐 형제들 느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얽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빠도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혹은 방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미워도 내 부모고 좋아도 내 부모야. 부모를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야. 마음속에서. 해봅시다. 부모와의 동일시. 어려운 말 아니죠? 동일시 하려고 그래. 그 부모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응?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들을 내신 집안에 그렇게 농사 짓는 아버지인데 그렇게 아들을 막 패고 술만 먹으면 패는 거예요. 아들 넷을. 아버지가 등치도 막 좋고. 막내 아들이 나이가 40이신데 상담받으러 왔어요. 아버지가 폭행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 내가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희 둘째 형님은요 더 힘들었어요. 에? 아니 그냥 선생님 힘들었다고. 저희 큰형님은요 큰 사람이 더 맞았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선생님 힘들었다고. 저희 위에 형님도요 많이 맞았어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셔서요 뭘 못 배우셔서 때리는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선생님만 힘들 것 같다고. 아니 그게 이 사람 못 알아들긴 이 말을. 근데 물어봤어요. 그때 맞았을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하니까 힘들었지만 그치만 빼고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죠. 선생님 그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기가? 상담실에 왔는데 거기서도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네? 뭐 기독교인이라 그래?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거기까지 와도 형님들을 보호하고 있네? 그 마음은 알지만 거기 와서는 자기 얘기를 해야지 아픈 얘기를. 맞죠? 그걸 못해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팔자다. 뭐 돌아가셨으니까. 못 배우셨으니까.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얻어터진 그 분노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기 자식한테 주먹이 날아가는데 똑같이. 이게 너무 많아, 너무. 응? 우리 성경 말씀에 아담하고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죠? 왜 놀랍죠? 한 사람은 육신의 조상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둘 다음이 아시, 아담 씨, 아브라함 씨. 근데 이 두 아시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신 거 아세요? 내 부모를 떠나래요.
신기한 말씀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내가 서울 사는데 내가 저기 대전에 집이야. 이제 결혼해서 부모를 떠났어. 그런 걸만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부모가 중독자야? 나는 건강해 살아야 돼. 내 부모가 우상숭배했어? 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 내 부모가 우울증이야? 나는 건강하게 심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내 부모가 인색했어? 나는 베풀 줄 알아야 돼. 이게 부모를 떠나는 거라니까? 몸뚱아리만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뭐 하라고? 떠나래요. 그게 효도예요, 진짜. 어? 부모를 우상시하면서 정작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도 치료가 안 되고 꼬소하니 대물림하고 자식한테. 그게 무슨 효도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응? 여러분들 부모님을 떠나란 말이 무시한 말이 아니잖아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이거를 전제하라고 해요. 이거를 제발. 아버지고 어머니기 전에 뭐였다고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셨어. 그래서 나이가 40대고 50대고 60대면은요 부모가 이해가 된다. 저절로 신기하게. 왜? 내가 그 나이 돼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게.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몸매 그냥 느껴져. 그랬구나.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철이 없는 거 아직까지. 철이 없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돌아가셨으나 살아계시나 사랑하고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질문하십시오. 밤을 세워요. 밤을. 뭐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한 5박 6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제가 강의도 많이 준비해왔지만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아무튼 해본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 가족 속에서 그 디스톨드, 왜곡된 가족 규칙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규야, 너 절대 남에게 신세지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을 한 번 하시면 좋은데 열 번, 백 번을 했어요. 신세지지 말아라. 난 그래서 친구가 뭘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50을 도와주면 내가 52를 줬어요, 걔한테. 어? 50 주고 50 주면 뭐가 찝찝해. 50 받고 49를 주면 내가 좀 이리 또 미안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병적으로 강화된 내적 규칙이야. 어? 집이 가난한 분들은 분명히 들었을 거야. 돈 아껴 살아. 돈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뭐야? 아, 내가 너무 인색하구나. 아니면 내가 좀 쓸 수 있는데 안 쓰는구나. 절약이란 이름으로 너무 내가 나한테 이렇게 좀 심하게 대하고 있구나.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느 날 지나가다 점심 때 장어를 먹고 싶어. 장어? 장어를 먹어. 카드 긁어. 먹어. 한 3만 원 먹으라고 그냥 5만 원 먹으라고. 어? 교수님 저걸 어떻게 먹어요? 난 멸치를 먹어. 멸치. 멸치를 먹어요. 장어를 먹으라니까 그냥. 여기 홍보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너무 인생,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냥 뇌를 그냥 서있잖아. 착해라. 예의 바라라, 아껴 써라, 신세 지지 마라, 공짜는 없다. 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이게 너무 심하게 강화를 시키면 사람이 거기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야. 저게 하나, 저런 말들이 뭐가 되냐? 율법이다, 율법. 율법.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자유인이 우리 모두가 영적은 자유한데 저런 것에 매여 있단 말이야, 저런 것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야. 영적으로는 큰 은혜를 받고 자유한데 저런 것에 묶여 있어. 이상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가족치료사 머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아동이 다섯 가지 그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보고 들을 자유가 있대요. 반대가 뭐냐? 보면 안 돼. 듣지 마. 두 번째 뭐예요? 느끼고 표현할 자유가 있는데 반대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세 번째. 생각하고 말할 자유. 닥쳐. 어? 개발하는 거 막의 생각이야.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반대가 뭐예요? 하지 마. 다섯 번째.
위험해.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요. 뒤에 있는 말 맞는 말이라고. 근데 뭐야?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경직돼 버린단 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에 반응한대요. 딱 두 가지. 하나가 사랑, 하나가 두려움. 응? 우리가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 호기심도 있고 배려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마음 속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도 찬양님도 하시던 우리 앞에 목사님, 전사님들 잘 모르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다 멋있었어요. 잘 한단 말이야. 근데 하다가 순간 가만히 있어봐. 아침에 먹던 고춧가루가 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게 또 은혜가 안 돼. 왜? 교인은 날 어떻게 바라보지? 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또 두려움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두려움이 많잖아요. 응? 사랑으로만 모든 걸 행하면 다 좋은데 너무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조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두려움이나 한번 잠깐 영상 좀 네. 시작. 두려움이나 경직된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에 구질법 이런 것들이 한두 개는 있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보다 규칙이 이게 병적인 가족이 그 규칙이에요. 가족이 중요하지 무슨 규칙, 그 원칙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아니 물어볼게. 내가 한번 부부 상담을 하는데 그 음악을 하는 부부예요. 둘 다 아주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대전에서.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 내 앞에서도. 내 앞에서 싸우더라고 진짜. 내 뜯어 말렸어요.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상담자 앞에 싸운 건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싸우지 마시고 거기 저기 두 분은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해봐. 두 분은 옳은 게 중요해, 행복한 게 중요해 물어봤어요. 옳은 게 중요해, 행복한 게 중요해 물어봤습니다. 그럼 답해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행복이 중요하죠 하더라고. 그랬어요 아내한테. 그러면 옳은 거 포기해요. 못해요. 저 인간이 먼저 포기해야 돼. 그 남편이 네가 먼저 이러니 무슨 행복이냐고 그게. 아니 행복을 택한다면서 그러면 스스로의 옳은 걸 버려야지. 어떻게 바늘 끌어안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원칙이 많아 마음속에. 가족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쓸데없는 원칙을 좀 버려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느끼지 마라. 또 반복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가족 속에서.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으악 하니까 애들이 막 아버지 왜 그래서 하니까 엄마가 야 느끼지 마. 어제 안 그래서 네 아버지 빨리 가 누워. 늘 똑같은 일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세 번째. 이거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 수치의 문화, 수치, 쉐임.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수치의 문화, 수치, 창피하다. 이거 창피한 걸 못 견뎌. 코로나 걸리는 것이 왜 무섭냐 물어보니까 아니래. 코로나 걸린 게 무서운 게 아니래. 코로나 걸리다 소문이 나면 뭐야? 창피하니까 무섭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수치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수치를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죄의식의 문화지, 그 사람 죄의식의 문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응?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남 믿지 마라. 근데 가족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뭘 믿으라고 그래? 5번. 우리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응? 제가 아는 어떤 그 선생님이신데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나 그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학교에서나 그 집안 모임을 하면은요 항상 이렇게 억울하게 어떤 취급을 받고 돌아와요. 그 저에게 호소를 해요. 교수님 제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 말씀 중에 이렇게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좀 이해가 어려운 말씀. 뭔데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뱀같이 제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 이미지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면 딱 좋은데. 뒤에 희한한 말씀 하셨어.
뱀같이 지혜로우래.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지만 여러분들 당하기만 하는 거는 비둘기야.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건 뭐야? 뱀같은 지혜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착한 것만 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뭘 달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지혜가 뭔지를 찾아봐야 돼. 맨날 착하게 다 당하고 교회 와서 말도 또 말도 못해 착하니까 말을 해. 말을 해. 어떻게 말을 해요? 저기 교인들이 또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혀를 꽈 방언같이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라 이 말이요. 기도를 좀 제발. 어디까지 이렇게만 하고 맨날 당하고 와서. 그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아, 지혜를 구하면 되잖아. 지혜를. 우리 교회가 순종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용기를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커리 용기야. 용기. 순종이 있으면 용기도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용기들이 없어. 응?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당하고만 살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살아야지. 맞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다음 페이지.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시작. 저희 돌아가신,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4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우리 외할머니. 진짜.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세수하고 몸단장을 하고 4시에, 3시 50분에 그 무거운 성경관을 가지고 달려가는 할머니 뒷모습을 보고 자란 게 저예요. 할머니가 다 좋은데 슬프게 있어, 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평생 외도를 하셨네? 할머니는 정이 없어요. 돌아갈 때도 당시 지방에서 3억이라는 그 돈이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는 더 컸잖아, 과거에. 그거를 다 세컨드하게 주고 갔어. 일남 4년대 하나도 10원을 안 주고 줬어. 그러면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뭡니까? 외삼촌인 줄 아들 하나잖아. 아들이 남편이요. 성적인 남편이 아니라 심적으로 디펜던스, 의존할 수 있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100% 그 배우자는 자녀하고 멀지, 엉키게 돼 있어요. 한 덩어리가 되겠다, 한 덩어리. 응?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돼? 한 덩어리가 된 배우자, 즉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배우자의 눈을 통해서 아빠를 바라봐요. 응? 저 나쁜 놈이구나, 저 아빠가 저거.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 나쁜 놈이구나. 그걸 어디서 배웠냐고, 그거를. 물론 나쁜 놈이라는 말을 들 정도 아빠도 잘못했겠지. 근데 그런 걸 하게 돼요, 자꾸 아이들이. 근데 할머니가 한 번은 토요일 날 기억나. 당시 국민학교지. 저는 국민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가 아니라. 예, 초등학교를 나오고 아이는 외모 같지만 국민학교를 나온. 토요일 날 왔는데 할머니가 막 부치기를 부치고서 할머니, 기억이 나요. 할머니 뭐해? 하니까 상규야 이놈아. 삼촌이가 직장 됐다, 직장. 전 충남 예산이 고향입니다. 예산. 거기서 조금 이렇게 당진이라는 곳에 그 공장이 있었는데 삼촌이 거기 뭐 된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더라고. 삼촌 어디 가는 거야? 하니까 그럼 삼촌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 거야. 그런데요. 내가 할머니 집에 잤거든요. 금, 토, 일. 토, 일, 월을 잤어요. 월요일 아침에 내가 기억해. 지금도 그 모습을. 삼촌이 6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옷 갈아입고 어머니 갑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씩 못 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근데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전화 자주 드릴게요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문을 확 열면서 어여 가 삼촌이 그 가겠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아파요? 아니요 가 가수 지오디라는 가수가 있어요. 거짓말이란 노래였어. 그 노래 혹시 이거 모르시면 또 약간 원신이신데 잘가. 아니 다 복음성만 들어서 그런가 잘 몰라나? 아는 분 해봐. 잘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 엉뚱한 얘기라고 했어. 이걸 뭐라고 해보세요? 이중 메시지. 삼촌이 거짓말 아니고 보름 만에 집에 돌아왔어. 공장 임대하는 핑계를 가지고. 왜? 엄마가 불쌍하니까. 그 슬픈 얘기지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50까지인가? 직장이 없었어요. 삼촌이. 너무 고생했죠. 왜? 그 엄마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착한 아이 증후군입니다. 응? 두 번째도 뭐가 있어요? 그거 같지 않습니다. 희생할 줄만 알아. 특히 오빠들 많은 집안의 막내라든지 뭐 넷째. 오빠들 대학 보내려고 나는 공장 가서 일하고, 그 자기는 대학 갈 기회도 없고, 근데 지금 오빠들은 잘 나가는데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모일 때마다 또 부침개 붙이고 있고, 거기서. 그때 그 자괴감 같은 거, 배신감. 왜 나는 이 가족의 희생양이 되어야 됐나. 아, 이거 상담받아 보면 참, 아, 참 마음이 아파요. 또 뭐가 있냐면, 3번 시작.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고 범생이가 돼. 범생이 되려고 하고 모든 걸 완벽하려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삶은 착한데 삶이 너무 우울해. 충성 봉사 희생 다 했는데 기쁨은 없어. 뭔가 우울해. 근데 교회 오니까 인정해 주네. 전도 한 명 해 주니까 더 인정해 주네.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나 인정하다 보니까 더 많이 전도한 사람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럼 삐져.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셨어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아니겠지. 마음이 아픈 거겠지. 응? 인정받으면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인정이 필요한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강의 끝나면 어우 저분 강의 참 잘한다 이런 인정 듣고 싶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멘? 그것만큼 큰 인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의로워요? 난 처음에 그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밀려와요. 그럼 됐지. 여전히 그 인정, 그래. 인정 거지. 인정받으려는 그 거지. 나이가 이제 40대고 50대 됐는데 그렇게 또 해야겠어? 이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직된 내적 규칙 바꾸기. 자,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봐야 돼. 시작. 1번. 그렇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무감을 좀 버리세요. 좀 능동성이랄까?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2단계. 여러분 안유순 여사 아세요? 죽음은 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요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오케이. 젊을 때 모습이시죠? 아주 그냥 저 이분 강의 한번 들은 적 있었어요. 제가 옛날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서울에 잠시해서 제가 전사였을 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참 잘 들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핍박받으면서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 쓴 책 죽으면 줄이라. 이분이 너무 재미난 게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있어요. 너무 제목이 재밌었어요. 다음 페이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죽으면 죽인다의 반대가 그럴 수 있잖아. 제가 이분이 참 성숙하시구나. 응? 성숙하시구나.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다 끌어안고 뭐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앞으로 가보실래요? 앞으로? 응. 그래서 절대로를 때때로 바꿀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3단계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할 수 있다를 그렇죠. 근데 경직된 사람들은 하나도 못해요. 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 왜 그럴까? 왜 경직되었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뭐가 없냐? 상상력이 없는 거야. 왜 없을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왜 기대가 없을까? 좌절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응? 좌절을 많이 한 그 무기력한 나를 너무
내가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동일시를 해버린 거지. 저는요, 우울증 환자들 오면은 숙제를 합니다, 숙제. 선생님, 다음 주에 그 작은 거 하나 숙제하고 와야 돼? 뭐예요? 그래서 요즘 꽃이 많은데, 선생님, 뭐 하고 싶으세요? 꽃을 좀 꺾어서 좀 저희 방에 놓고 싶어요. 꺾으면 좀 불법이니까 꽃집 가서 한 만 원이면 되니까 또 만 원짜리 또 저 예쁜 유리병 사서 하나 꽂아놓고 와요. 자신을 위해서. 응? 뭐 가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하고 와요. 이게 숙제. 오케이? 그거 하고 와서 뭐 인증샷 보여주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 환자들은 너무 많은 좌절이 있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지. 그래서 뭘 하나라도 좀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숙제를 내는 거예요.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자, 남편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음 사진 더 답답하지? 다음 사진은?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저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이. 다음 페이지. 자, 이제까지 말한 건 엮이는 과정이고 이제 숨기는 과정이에요, 숨기는 과정. 제가 강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엮이는과 과정을 얘기할 때 나쁜 과정, 좋은 과정 그러면 안 써요. 해보세요. 엮이는 과정, 숨기는 과정. 이건 펑션, 기능이야. 순기능, 역기능.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지. 자, 무슨 기능일까? 자, 해봅시다. 대화 기능. 대화가 통해야 감정이 교류하는 거예요. 감정이 교류하려면 대화가 통해야겠지. 감정이, 그러니까 대화가 막힌 가정, 통하지 않는 가정을 뭐라고 부른다? 역기능 가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식구들이 일보다 예, 일이 중요한, 다시,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 가족이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신뢰하고, 고마워하고,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서로 높여줘요. 높여줘. 세 번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사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역할이 고정적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아파. 그럼 아빠 밥 하는 거지, 뭐. 절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역할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죠? 예. 네. 아이만 재롱 부려? 때로는 아빠가 재롱 부릴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장난기 있게. 그게 좋은 가정 아닙니까? 유연한 가정이에요. 가족 규칙이 유연하단 말이야. 응? 물론 이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뭐, 친구 같은 엄마, 난 그런 말 싫어해요. 일단 엄마, 아빠는 엄마 같은 엄마, 아빠 같은 아빠가 돼야 돼요. 두 번째가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에서 중요한 건 바운더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남편은 아내하고만 성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자녀하고 하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 일들이 상담하다 보면은요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헉 할 거야. 그 사실일까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21세기에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다니까. 응? 무슨 말이냐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운더리예요. 남편과 아내는 뭐가 있어요? 배타성에서 배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하나의 끈이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너무 이 바운더리가 약해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대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관계가 뭐냐? 관계라는 것은 경계선, 바운더리, 경계선, 시민적인 마음의 시민적인 경계선과 친밀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게 관계예요. 너무 친밀하면 뭐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너무 경계선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친밀함이 없단 말이지. 이해가 되죠? 물론 가족들은 친밀함이 더 많아야겠지. 그러나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야 하면 돼요? 자식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바운더리를 어기는 거예요. 효도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데 뭐예요? 잠언 말씀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라고 했잖아. 그게 바운더리라니까. 엮이는 과정의 문제가 뭐냐면 6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폭발을 해버려요. 자 봅시다.
대화가 없는, 자, 일남일녀고 이제 가족이 넷이야. 엄마, 아빠, 아들, 딸. 대화가 없어. 자, 대화가 없이 컸어. 한 30년. 딸이 어느 날 뭐야? 남자를 데리고 왔어. 결혼할 거라고. 저 내일 누구 데리고 와요? 하니까 아빠가, 그런 말 하지 않다가 아빠가, 뭔 소리야? 누굴 데리고 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뭐? 뭔 소리야 이거?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아, 말을 분명히 해봐. 아,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요? 그래서 내일 인사하러 온다고요? 넌 못 먹다. 너는 말이야 평소에 아빠한테 말도 없이 말이야. 어? 그따위로 내 누굴 데리고 온다고 그래? 누구를? 무한 사람인 줄 알고 하니까 됐어요. 말 안 할 거예요.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잖아. 근데 엮이는 가정은 그걸 못한다니까? 후다닥! 그것도 한 달 동안 말 안 해봐. 서로 간에 또 삐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 이게 엮이는 가정이 비극이라니까 이게. 물론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쁘고 아빠는 돈 벌어야 되고 맞벌이 하는 부분도 많지만 다 이해가 되지만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그건 후회스러워요. 너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남을 세워주는 일은 많이 했어. 정작 내 가정은 못 세웠지.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고백해보면. 그런 아픔이 저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돌이켜보면 그래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명절 때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애비 아니야 하면 반가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 말이 없어 그때부터. 무슨 말이야?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솔직히 내 어린 시절 어떻게 키웠느냐.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밥 먹자. 물어보면 뭐 단답형으로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게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어머니 좀 마음으로 고생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아버님 80 넘으셨고 그런데 지금 남은 그래도 내가 지혜를 짜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머니한테 정말 얼마 전에 좀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나 부탁인데 좀 들어줘요. 하니까 그런 말 내가 평소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기하니까 뭐요? 뭘 해줄까? 그래서 어머니 카카오톡 아시죠? 뭐 요즘에 그 말 뭐 보내는 저한테 뭐 저 영상도 보내주고 하시는데 어머니 거기에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동생이 같이 살거든요. 물어보세요. 어머니 어렵지 않아요. 뭐 누르면 되거든요. 녹음이 돼요. 한 5분 정도. 어머니 살 말씀 보다가 은혜로운 거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이렇게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나중에 엄마가 하늘나라 가셔도 엄마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내가 이 얘기를 드디어 했어요. 네. 아유 그런 게 있었어? 네. 지금 한 달 됐는데 연락이 없으십니다. 연락이 없었어.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려. 저는 예원교회가 그 운동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거야? 돈 줄 거야? 돈 얼마 줄 거야? 응? 돈 중요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여러분들이요. 특히 틈틈이 남편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서 녹음을 해. 그리고 그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걸 배우셔야 할 텐데 그 파일을 다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해서 66권을 엄마 아빠의 음성으로 담아 놓으라 이 말이야. 아멘? 이거 정말 좋은 방법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언제 어디서든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엄마 아빠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좀 낭독해서 엄마 아빠의 음성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건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맨날 잔소리했던 엄마 아빠 싸웠던 엄마, 아빠,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는 그 때로는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누가 전화가 와서 받는 모습을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녀들에게 말씀 낭독해서 물려주기. 정말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자, 또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 페이지. 자, 1번.
역경가정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대화가 유연하지 않아. 경직돼 있단 말이지.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슬픔, 분노 같은 표현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슬픈 얘기 못하고요. 화난 얘기 못해요. 참고 있어 서로 간에.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세 번째 비슷합니다. 명백한 문제가 있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대처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특징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병적인 가족 역할을 한번 이해한다 보면 첫 번째,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만 들었지 성형아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몸만 어른이지. 제가 옛날에 그 대학 기숙사에서 살 때 양파를 키운 적 있어. 양파를. 근데 양파가 잘 크다가 그 유리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키웠거든요. 물 주고. 아 얘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유리잔이 이 가운데 금이 갔더라고. 나도 모르게 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렸던 거야. 깨어진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양파가 더 이상 물을 먹어봐야 되는데 물을 못 먹으니까 얘가 점점 병이 들더라고 양파가. 제가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깨어지면은요 깨어진 이상으로 잘할 수가 없어. 몸은 크거든. 몸은 커. 근데 마음은 못 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이상 상처를 받은 그 나이에 딱 머물러 있다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PTSD라고 불러요. 외상후 장애. 쇼킹한 경험을 하잖아요. 어릴 적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부부싸움하는데 아빠가 엄마의 막 코피를 막 흘리겠다든가 벽에 팍 부딪혀서 애기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인 거야. 그것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끔찍한 걸 보면 애들이 그게 충격이 되어서 그거를 말로 표현하게 하고 요즘 같은 건 놀이치료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해야 돼. 말을 하게 해야 돼. 무서웠어? 응? 난 무서웠죠. 그 한마디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나이가 40, 50인데. 그 몸은 크는데 이 마음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걸 성인아이라고 그래, 성인아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여기 써있지만 제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뉴스를 보는데 말이야. 가족들에게 분노가 있어. 아빠가 나를 친구들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말을 해야지. 아유, 내가 지금 무시받는 기분이야. 이러면 좋은데 말을 못하다가 뉴스에서 뭐 누가 나왔으니 저런 새끼는 죽여야 돼. 씨. 그게 사실은 가족들한테 그 쏟아부을 분노를 뉴스를 보면서 투사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성인 아니야 사실은 이게. 응? 그렇지만 공격성, 자기의 의로운 의, 분노 이걸 전부 다 그냥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아이가 하나 있으면은요 괴로워요. 그 사람 때문에. 공감이 안 돼. 공감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희생자 역할. 마지막만 보시면 돼. 나 하나 죽으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봅시다. 서러움. 여러분 서러움의 뿌리는 한이에요. 한. 한이 맺혔다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마음속에는 한이 참 많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오죽하면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야. 그 한이 그게 아닌데?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그래도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한은 맺히라고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풀라고 주신 거지. 한이 풀리면은요 그 에너지가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린다니까. 근데 한이 맺혀 있으면은 그걸 풀 수가 그걸 풀지 못하게 되면 그 한의 에너지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걸 아셔야지. 난 솔직히 말해. 서러움을 가만히 공부해보면 뿌리가 한인데 응?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예수님만큼 한으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한 맺힌 분이 어디 있어?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뭐 잘못을 저질렀어? 그분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인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십자가에 십자가를 줘. 그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때 뭐 이렇게 팬티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죽었잖아. 그다 거짓말이요.
요한복음 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저의 예수의 속옷을 제비뽑거늘. 예수님 당시엔 팬티가 없는 시대예요. 속옷이 팬티지. 홀딱 벗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왜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정치범을 죽으셨으니까. 로마에 한 거 하면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한다. 완전히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서로, 여러분들, 서러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서럽지만 서러움 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그 한을 다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아멘. 그렇게 내 서러움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야지.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서러움이 깔려있기 때문에. 서러움 있는 사람들, 이거 치료 안 받으면 나중에 그 서러움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이상하게 됩니다. 응? 제가 상담을 20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 서러움 많은 사람. 다시 말할까요? 억울한 사람이야, 억울한 사람. 폭이 억울한 게 많은지. 억울한 것과 혼란한 것, 이 두 가지만 치료해도 치료가 된다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뿌연 안개와 같이 서러움과 이런 억울함이 있으면은 치료가 어려워요, 혼란이 있으면. 이거 정리해준 다음에 치료가 돼야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역기능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해봅시다. 가족 영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집안에 자식이 많아. 한 5형제라고 합시다. 5형제. 근데 다 딸들이야. 위만 오빠야. 근데 아버지는 술정뱅이고 어머니 몸이 약해. 그러면 첫째 아들의 운명은 뭐냐? 그 집안의 히로, 영웅이 돼야 돼. 무슨 말이야? 아들이 어리지만 아빠 역할을 해야 돼. 점잖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동생들을 잘 건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웅이 돼, 영웅이 돼,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거 좋은 거죠, 훌륭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어린 시절이 없이 갑자기 어른이 된 기분이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상실하고 곧바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릴 적에 퇴행이라고, 퇴행. 어린애 아이다운 모습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어버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런 분이 남편이라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항상 목이 뒷목이 굳어 있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좀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 응? 그 이런 사람들이 퇴행, 어릴 적에 못한 퇴행을 아내한테 어떻게 표출한 줄 아세요? 명분을 가지고. 무슨,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밥을 갖다가 해놔야지 밥,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밥을 해놔야지 밥을. 그러니까. 아, 이거 갑자기 화를 내요. 밥 해줄게요. 하니까. 지금 몇 시에 밥을. 아, 여보, 이렇게 밥 먹는 게 이렇게 집착해, 당신. 왜 이래, 당신. 에이씨. 아니, 당신 이상하네.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늘 어른이었기 때문에, 아이답게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 놓아야 화를 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밥을 사!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 안 돼요. 웃으시면서 씩 가슴을 보여주세요. 우리 애기로 와, 젖 먹을까? 남편 놀랄 거야. 미쳤네, 왜 이렇게. 여보, 일로 와봐. 좀 빨아봐. 응? 얼마나 당신이 이렇게 고생했길래, 이렇게 밥이, 이렇게, 응? 한이 맺혀서 말이야. 이 지랄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유연한 마음을 먹어야지. 아, 부부끼리 기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을 말을 했어? 죄송합니다. 그 말 괜히 했다고 진짜. 자,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너무 책임감이 강해. 초책임적. 그래서 이 책임감 때문에 성실한 건 좋은데 사람이 유머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응? 늘 어떤 체면만 따지고 있고 늘 외롭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가족 영웅들이 슬프게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 너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누구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제가 정신분석과, 전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목회 상담하고. 정신분석과를 공부하는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건 박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한국에. 이분 대단한 분이신데. 저희 은사님이 이제 해주신 말이에요. 한국에 오셔서 뭐 신라호텔인가 모셨다는 거지. 8시에 나와야 돼. 밥 먹고 이제 다시 세미나를 가시러. 근데
배를 아무리 눌러도 그 당시 그 아이가 박사니까 72세인가 그래, 72세. 배를 아무리 띵동띵동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박사님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리고 뭐 쿵, 쿵, 쿵.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5분 뒤에 배를 누르니까 그때서야 땀을 뻘뻘 흘리고 이 할아버지 교수님이 나오시는 거야. 어우, 닥터리, I'm sorry, I'm sorry.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너 뭐 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 이 코리아 침대가 좋아서 방방을, 방방을 뜯는다고 이게. 72세 노인네가 방방을 뜯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혼자 신나서.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닥터 아이건, You are very childish. 너 이렇게 애 같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What? 그러니까 뭐, 또 실례를 범한 줄 알고, 아이고 아니다, 내가 농담했다니까. 아니 너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72세가 무슨 이렇게 방방을 어린애같이 차일리시 어린애같이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하는 말이, 닥터리 넌 나 오해했다. 그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72세인데 나는 한 번도 어른이 되어본 적이 없다. What?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어른이 안 들련다. 그럼 넌 뭐냐 하니까, 나는 과거에 비해서 성숙한 아이가 되었을 뿐이다. 하, 이게 참 멋있네. 나는 과거에 비해서 성숙한 아이가 되었을 뿐이다. 난 죽을 때까지 성숙한 아이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나보고 어른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참 저 와닿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 떠올랐어요. 너희가 누구같이 아니하면? 아이같이 아니야. 그 말씀의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맡겨요. 아이들 특징이 뭔 줄 알아? 어른하고 비교할 때 감탄이야, 감탄. 와! 와! 어른은 이게 없어요. 자, 꽃이 폈습니다. 와! 엄마 꽃 이쁘다. 와! 정상적인 애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뭐야? 봄이야, 봄. 이게 뭐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자, 따라합시다. 감탄하자. 감탄해야 돼. 커피 줘줘, 커피. 그럼 뭐야? 커피 마시면서? 커피. 이러면 안 돼. 커피. 뭐 감탄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 작은 것에 감탄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그래, 정말 그러면 암도 안 걸린다. 암도 안 걸린다, 진짜. 내 말이 아니라, 유명한, 에브라임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픽 익스피어리언스, 절정 경험이라고 그래. 감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야. 응? 정신이 죽어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없다? 감탄이 없다는 거지. 맞는 말이잖아. 오케이, 다음 페이지. 예. 네. 자, 나만 쭉 읽어보세요. 시간 너무 없으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로스키드입니다. 잊혀진 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살아온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아이가 어리면은요, 많이 접촉하세요. 예?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분가를 했거든요. 분가를 했어요. 뭐 시집 갔다는 게 아니라 대학가 근처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줬는데 접촉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식하고 접촉을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나! 불 켜고 일어나! 이거 하지 마세요. 불 끈 상태에서 들어가서 접촉해. 발 마사지를 해줘요. 발 마사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고 힘들겠지? 아이고 엄마가 발 좀 만져줄게. 아 됐어!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발 좀 만져줄게요. 아이고 접촉하세요. 그리고 목도리 계속 자 이제 일어나야지. 좀 먹고 나야지. 접촉하면서 아이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불 켜고 탁! 일어나! 무슨 아우슈비츠야, 아우슈비츠? 무슨 뭐 수용소예요? 그렇게 좀 하지 마요. 응? 그래서 잊혀진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어릴 적에 존재감이 없는 아이, 존재감. 사람이 사랑한다 말하는 거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주는 건 다른 거예요. 접촉을 많이 한 아이는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하고 존재감은 다른 거예요. 존재감은 접촉해야 생기는 결과물이에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귀염둥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희 외할아버지 되게 근엄하셨어요. 근엄하시고 항상 권위적이셨고. 근데 외삼촌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 뭐야, 손자를 봤네? 예, 네, 지원인데. 지원이가 아주 참 애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우리 지호이만 보면 웃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빨리 웃겨, 빨리 이쁘지, 이쁘지. 그 막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돼, 할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웃으니까. 그래서 원치 않게 자꾸 이렇게 코미디언을 하는 거야, 스스로가 가족 속에서. 그래야 뭔가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개그맨들이 집에 가면 웃지 않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어떤 유머를 자꾸 해서. 여러분 그 말 아시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우울증이 걸려서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하는 말이 화장을 다 지우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의사가 몰라보고 아이고 저 우울증이 좀 심한데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찰리 채플린 영화를 봐봐. 그러면 우울증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찰리 채플린인데요. 화장을 지우니까 몰라봤던 거지. 응? 그런 식의 삶을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 이제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다. 너무 뒤에 오늘 한 것만큼 주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할을 벗고 본인의 모습으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원수 형상이 아니라 누구 형상?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무시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무시받으면 누가 기분 좋아요? 왜?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 형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무시를 해? 어떻게 하나님 형상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거절을 이렇게 해?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늘 가족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밑에 봅시다. 시작. 부모이기 전에 뭐야? 인간으로 보자. 무슨 인간? 연약한 인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아지는 거다. 나아지는 거예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정말 많이 준비했지만은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바울 선생님께서 서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너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영의 컴패션이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런 말이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해보세요.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바라보세요. 절대로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아이고 오죽했으면 한 번은 두 번 말 안 할게요. 한 번은 아이고 오죽했으면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를 아이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바라봐야 돼. 두 번째 해보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세 번째 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을 바라보세요. 근데 우리 제가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았으면 뭐가 있냐 하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없어. 늘 조급해. 응?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 자꾸 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실례인 걸 알지만 뭐 제가 경험한 사실이니까 벌써 제 아내가 한나라 간 지가 5년 됐어요. 예. 네. 암으로 투병하다가 더 빨리 갔어요, 인생을. 그 5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쳤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면, 야, 그게 그 소박한 하루하루가 내게 참 소중한 삶이었구나. 딸도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도 티격태격 하지만 그 모습들이 다 지금 보면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그 하루하루였구나. 제가 너무 나이 들은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에서야 전 딱 20년 살았어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와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진짜 아내 소중한 줄 아시고 내 가족 소중한 줄 아시고 내 가족 소중한 줄 아시고 이건 내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미운하고 난 내 가족이잖아. 그렇죠? 내 끌어안고 있을 가족들
근데 우리가 그 아까 했죠. 평범한 걸 몰라요. 가치를.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 전도서 9장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했죠. 저는 솔로몬이 제일 얄미워요. 개인적으로. 부인 1,000명이래. 아우 부인 1,000명이에요. 하나만 듣고 살아도 몇 년을 듣고 살아도 이게 솔로몬은 다 누려봤잖아요. 지적으로도 뭐 권력도 그렇고 그 사람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이를 읽어서 쓴 게 전도서라니까. 근데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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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뭐야? 와 너무 얄미워 너무 얄미워 다 해봤으면서. 근데 9장 9절에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더라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조이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블레싱 분복이니라. 그것만큼은 허무하지 않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남편하고 그런 분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즐거워야 돼. 에? 맨날 부부싸움하고 사이에 안 좋은 거 뻔히 애들이 아는데 애들이 행복한다고? 뭐 과외 시켜주면 좋아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서울의 강북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무슨 설문조사 했는데 언제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답이 나왔어. 애들이 엄마가 비 오는 날 아빠가 온다니까 부침개를 이렇게 붙이는데 뒷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야. 누가 쓴 글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뒷모습이 뭐야? 뒷모습 행복해 보여. 그걸 볼 때 행복을 느끼는 거야,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근데 맨날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고. 너는 아프지 마.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부부 사이만 좋아지고, 부부 사이만 편안한 관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잠재성을 개발한다니까? 그게 잘 돼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안정이 돼야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집중이. 맨날 정서가 불안정하고 우울한데 무슨 공부가 잘 될 거야, 애들이. 에? 돈이 많으면 솔직히 뭐 할 거냐고. 명예가 많으면 뭐 할 거냐고. 다 쓸데없는 얘기. 에? 아, 교수님, 남편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남편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남자는 원래 인간이 아니야. 그걸 왜 그걸 몰라. 그럼 뭔데요, 교수님? 100이라면 90만 인간이고 10은 동물이야, 애니멀. 그걸 지금 뒤에 준비했는데 시간 되면 될까? 가야 된다니까. 이제 아니, 끝나도 가야 된다. 동물은 강아지 키울 때 어떻게 돼요? 어? 잘하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 아이고 이쁘다. 어? 남편이 뭘 할 때 여보 뭐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면은요 끝나면 안 돼. 다가가서 뭐야? 여보 너무 고마워. 뽀뽀해주고 평소에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입에다 딱 집어넣어줘야 돼. 먹어. 뭔데? 과자. 왜 줘? 먹어봐. 맛있지? 두 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 이상해. 남편이 말 잘 들어요. 아, 아내 말 들으면 뭐가 온다? 과자가 온다. 이 간단한 사실을 알면서 속는 게 남자라니까? 여러분, 진짜야. 남자를 사랑하면요. 때로는 길들일 수 있어야 돼, 남편을. 무조건 뭐 인격적으로만 내 마음은 안 돼, 그게. 해봐. 오늘부터 과정을 준비하셔야 돼. 그게 지혜야. 여러분들 웃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해봅시다.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하더라. 이 공식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